게임 회사에서는 근무 시간에 게임해도 된다라는 루머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어느 정도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도 게임을 했단 말인가? 아 뭐야 일하라니까 또 게임하고 있어? 어? 언제부터 게임한 거야? 아니 원래 일하고 있었어 방금 전까지. 퇴사하고 지금 게임하려고 퇴사하셨나요? 아니 게임 방금 전까지 하고 있었다니까 이 영상 편집을 심했구만. 아니 게임 회사에 다닐 때는 게임 회사 다니니까 하는 거라고 하더니 지금 게임 회사 퇴사하셨는데도 또 게임 하시는 이유가 뭐죠? 아니 게임 뭐? 해야지 이게 우리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최신 트렌드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어? 게임이 최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컨텐츠라고. 밈이나 이런 것도 게임 쪽에서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아이템 잘 주우시네요. 어? 게임 트렌드랑 지금 이 게임이랑 무슨 관계인지. 어? 아니 관계 있어. 그리고 내가 게임에서 주식도 갖고 있는데 이 게임에서 주식은 아니잖아. 어? 다 알고 있다고. 속이지 마. 아니 아무튼간 다 연결돼 있어. 점과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되는 거 몰라? 아무 말이셨지. 오씨. 아 죽었구만. 죽었어? 죽었지. 그렇게 보는 거 왜 하냐? 뒤에서 뭐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죽지. 아니 그러지 말고 게임 관련해서 콘텐츠나 만들자. 나보러 뭐 게임 BJ하라고? 아니 너 BJ로 해. 그거 말고 게임 회사에서는 게임 하라고 막 권장하고 막 그런 데며. 아니 막 게임 그렇게 얘기 좀 해봐. 게임 회사 얘기. 그렇게 권장하는 건 아니지. 그건 뭔데? 알았어 좀 이따가 기다려봐. 좀 얘기를 해볼게 한 번. 아아 내 말도 들리나? 지금 현우 씨가 원래 UX, UI 디자이너인데 게임 회사를 다닌다고 하니까 그럼 게임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 우리가 북토크를 했을 때도 질문이 많이 나왔고 현우 씨의 디자인 커리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아. 원래는 게임 회사에 처음부터 다녔던 게 아니라 디자인 에이전시에 다니다가 게임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일했고 게임 회사로는 어떤 식으로 이직을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면 좀 과거로 흘러가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커리어를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게 디자인 에이전시 겸 광고 회사에 다녔었던 때부터가 내 이제 본격적인 커리어의 시작인 것 같아. 거기서 어떻게 일을 하셨나요? 에이전시에서? 그 에이전시에서 굉장히 빡셌지. 다른 그 에이전시나 광고 대행사처럼 밤낮 없이 출근을 하고 주말에도 출근을 하고 그리고 맨날 야근을 하고 한참 일했을 때는 주 거의 100시간에 육박할 정도로 막 3일 동안 집에도 안 들어가고. 거기에서 주로 어떤 직무였나요? 거기에서 디자이너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 했어요. 다 했어. 그러니까 뭐 UI 디자인도 했고 디자인 기획도 어느 정도 했고 바이럴 영상의 스토리 제작 아이디어를 내는데도 투입이 됐었고요. 선행 디자인의 UX, UI 디자인을 진행 리드를 했었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게임 회사로 이직을 한 게 언제였죠? 2016년 9월에 게임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요. 지금 저를 인터뷰하고 있는 혜민과 같이 세가행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에이전시를 그만두고 3개월 동안 세가행 프로젝트를 하고 와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긴 결혼행진이라는 책을 출판사를 내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좀 하다가 우리가 좀 정기적인 수입이 없으니까 그럼 직장을 다녀야 되냐 라고 고민을 했을 때 그 아이디어를 낸 게 투트랙 전략이라고 한 명은 사업자를 내고 목표하는 방향을 향해서 일을 하는 거였고 한 명은 안정적으로 이제 생활이 돌아갈 수 있게 회사를 다니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제가 담당을 했죠. 혜미는 뭔가 회사형 인간이라고 생각이 되지가 않아서 아 그러면은 내가 좀 더 회사에 대한 좋은 추억도 있었고 좀 더 좋은 회사를 다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이제 회사를 들어가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스트릭 전략으로 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력서를 넣었어요. 조건들이 전 회사보다 일단 연봉이 높아야 되고 어느 정도 칼퇴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는 훨씬 쾌적했으면 좋겠다, 워라벨이 좀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몇 군데 이력서를 냈고 그 중에서 게임 회사 몇 군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게임 회사들에서만 이렇게 제안이 계속 오니까 이유가 뭘까 하고 찾아봤는데, 게임 회사가 그때 한창 크고 있을 때고 사회적으로 기대나 뭔가 열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면접을 보러 갔고 면접관님들한테 물어봤죠. 근무 환경이라든지 금액 관련이라든지 에이전시보다는 쾌적하다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연봉 협상 후에 회사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어느 정도 만족을 했었나요? 초반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동료들도 되게 친절하고 좋고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돈도 그전보다 많이 좋아서 생활도 좀 더 나아진 면이 있었고 주말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퇴근도 정시하는 날이 많으니까 아 이런 맛에 회사를 다니는구나 라고 이제 느꼈을 정도로 처음에는 만족을 하면서 다녔었죠. 그런데 대부분 게임 회사 디자이너라고 하면 어떤 게임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를 생각하게 되는데 게임 회사로 갔는데 게임을 만든 디자이너가 아니었잖아요. 중소규모 게임 회사들에서는 게임만 만들기도 하지만 흔히 이제 말하는 3N이라든지 큰 규모의 게임 회사들은 게임 말고도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IP를 활용한 다른 콘텐츠 관련된 여러 가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플랫폼 쪽에 신사업 쪽으로 들어가서 UI UX를 맡아서 디자인을 하고 있었죠. 그 전 회사에서의 이력이 어쨌든 경력이 된 거네요. 마이크로 사이트를 만들거나 선행 디자인을 진행한 그런 경력이 입사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럼 그 중에서 현우 씨가 정확히 한 거는 어떤 거였죠? 처음에 들어가서는 플랫폼의 운영이라든지 보수 쪽을 했었는데,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투자하기로 하고 나서 TF가 꾸려지면서 VR 플랫폼을 제작하는 일이었는데, 아니 초반에는 기획자가 없어서 플랫폼 기획부터 초기 프로토타입까지 두 명이서 진행하기도 했어요. 그 이후에는 성과가 많이 나기 시작하면서 팀원들이 보충이 됐고 본격적으로 이제 파일럿 테스트가 성과가 나니까 이제 좀 더 사업적으로 해보고자 했었고, HMD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분량이.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UI 디자인부터 영상, 웹페이지 제작까지 도맡아서 혼자서 디자인을 하기도 했어요. 디자이너가 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참 모든 디자이너들이 겪고 있는 고충일지도 모르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나는 분명 UI 디자이너로 들어왔는데 컨텐츠 디자인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영상 쪽에 스킬을 갖고 있으면 영상 디자인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게 결국은 되더라고요. 디자이너들 따라서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좋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런칭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런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면 제 포지션에서 좀 열심히 일을 했었죠. 게임 회사에서는 근무 시간에 게임 해도 된다라는 루머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어느 정도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야 회사에서도 게임을 했단 말인가? 보통은 이제 업무 시간에 게임을 하는 경우는 뭐 테스트를 위해서 한다든지 우리 회사에서 게임을 런칭을 했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근무 시간에 게임을 하지 않고 점심 시간에 하지. 쉬는 시간이라든지 점심 시간에 동료들이랑 게임을 같이 하고, 나도 같이 마음 맞는 동료들이랑 게임도 같이 했었어. 뭐 오버워치도 하고 하스스톤도 하고 돌게임. 게임 동아리도 하셨잖아요. 아, 하스스톤 동아리가 있었죠. 거기에서 뭐 같이 모여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되게 뭔가 이상해 보이지만 외부의 시선으로는 되게 이상해 보이지만 같이 모여서 게임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되게 좋았었던 게 뭐냐면은 게임 회사에서 온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게임을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어떤 게임 아냐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은 다 아는 분위기였고, 그거를 같이 즐기자고 했을 때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편이었어요. 다른 회사라면은 사실 비서 파트나 인사팀이라든지 총무팀이라든지 다른 파트 다른 팀이랑 친해질 경우가 많이 없었을 텐데, 만나면은 게임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타 부서 사람들이랑도 친하게 지내게 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지금까지도 게임. 아직 연락을 하시는 절친이 그 지금까지도 아직 게임을 같이 하고 있죠. 내가 알기로는 게임을 사거나 게임 관련된 뭔가 장비를 사는 거에 있어서 복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나요? 복지 포인트 얼마? 뭐 자기 개발비 얼마 해가지고 막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웃긴 게 게임을 사거나 게임을 하기 위해서 PC를 맞추거나 핸드폰을 사는 게 자기 개발비로 들어간다는 게 장점인가요? 새로운 거지. 게임을 하는 것은 자기 개발이다.
개념이 달랐던 거고. 그치. 게임하는 것은 자기 개발이라고 지금까지도 생각이 들고 있긴 해. 자기 개발 중이었었던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게임 회사라서는 아닐 수도 있는데 IT 회사 쪽 판교 회사들이 좀 복지가 좋다는 소문이 있는데 실제로 어땠는지 한번. 일단 내가 전에 다니던 에이전시보다는 훨씬 복지가 좋았고, 일단 아까 말한 그 복지 포인트가 있었고, 점심시간에 메뉴가 세 가지가 나와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점심을 안 먹으면 샐러드를 가져가서 먹을 수 있다. 이게 지금 느껴지는 조금 좋았던 점. 기본적으로 뭐 야근수당 같은 거는 법 기준에 맞춰서 잘 해주고, 에이전시 같은 곳에서는 야근비 없었지. 택시비만 줬잖아. 근데 여기는 택시비도 주고 야식비도 주고 야근수당도 법에 맞춰서 다 체크를 해서 줬다. 그리고 노조도 있었다. 그 노조에서도 한몫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내가 회사에 대한 애정이 많이 있었던지라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회사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좀 덜 했으면 좋겠다. 모두가 회사를 좋은 곳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노조를 내가 만든 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이 노조를 만드는데 노조 브랜딩을 좀 도와달라 하셔가지고 노조 브랜딩을 좀 도와드렸고요. 좀 기존에 있던 노조와는 다른 방향으로 재미있게 해석을 해서 하기도 했었죠. 기사에도 나고. 기사에도 나고. 얘기만 들으면 되게 복지도 좋고 워라벨도 나쁘지 않았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랑 관계도 좋았고 그런데 이제 퇴사를 계속 꿈꿨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테지만 거기서도 뭔가의 단점이 있었던 걸 텐데 어떤 거였나요? 그 아까 얘기했던 모든 거를 상쇄할 수 있을 만한 단점들이 있었죠. 좋은 동료들도 많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치적으로 뭔가 되게 복잡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들의 실수라든지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떠넘기기 급급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팀이 계속 바뀌게 되고. 몇 번이나 바뀌었었죠? 팀은 한 7, 8번 바뀌고 자리는 10번 이상 옮겼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싫어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회사 인원 전체가 그랬어. 법인 인원 전체가 그랬고,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조금 하다가 책임을 넘기고 다른 사람한테, 지금까지 같이 일했던 직원들을 다른 팀으로 배치를 시킨다든지 이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했었어가지고, 그런 곳에도 좀 다들 업무 스트레스가 많았어. 뭐 전반적 사람들이. 그래서 퇴사도 잦은 편이었고, 퇴사가 많으면은 또 새로운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또 인수인계를 해줘야 돼. 인수인계 하는데 이게 그 전에 히스토리가 되게 방대하기 때문에 히스토리를 전달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럼 그 전달하는 시간 동안에는 프로젝트 진행이 더디게 되고, 그러면은 출시할 타이밍이 늦춰져가지고 또 프로젝트가 엎어지고, 그러면은 또 거기 스트레스 받아서 또 직원들이 나가고 또 인수인계를 받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 뭐 이런저런 게 있는 와중에 우리가 먹고 사니 지금 프로젝트를 하면서 주체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느꼈던 것들이 뭔가 융합이 되면서 아, 퇴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거지. 어쨌든 큰 거는 아무리 많이 일을 했지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프로젝트가 엎어지고 진행이 되는 거 보면서, 아, 이 프로젝트는 내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좀 더 퇴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아. 판교의 대부분의 회사들의 컨디션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다른 게임 회사를 다녀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각자의 다른 문제점들이 있겠죠, 게임 회사들마다. 더 이상 자세한 말은 생략한다. 이걸 보는 어떤 사회 초년생들? 어떤 커리어를 결정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걸 볼 것 같은데, 게임 회사의 UI 디자이너 추천하시는지. 게임을 좋아하고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보인다 라고 하면은 게임 회사 가볼 만한 건 맞지. 근데 일반 다른 회사의 UI UX 디자인이랑 게임 회사에서의 UI UX 디자이너가 다를 텐데 추천한 이유. 요새 게임이 잘 뜨고 좋으니까 가서 그럼 꿀 좀 빨아봐. 그런 건 아니고, 사실 게임을 만드는 쪽이 되게 고돼. 게임을 제작하는 부서는 야근도 많고 게임이 재밌어야 된다는 그런 장인정신과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작품성을 생각하고 그런 회사들은 자부심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가면은, 그리고 뭔가 같이 이런 걸 만들었다 아니면은 이 게임이 나오는데 내가 도움을 줬다 하면은 뭔가 뿌듯한 것도 느낄 수도 있고, 뭐 그런 점이 좀 다르긴 하지. 그냥 일반 프로덕트 회사랑은 일반적으로 그냥 서비스
서비스를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운영 업무가 대부분이고 피드백들이 이게 안 돼요 저게 안 돼요 편해요 그냥 이 정도인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 딱 되면은 와 이 게임 그지 같네 아니면은 와 정말 대작이다 영화를 봤을 때 느끼는 그 감동 그런 거를 많이 느끼지 겜돌이들은 어떤 한 게임이 성공하기 위해서 다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구성원으로서 뭔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겠지 그리고 게임이 엄청 빵 터졌다 그러면은 보너스도 두둑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눈가가 촉촉해졌는데 응? 나 촉촉한데 무슨 소리지? 회사를 한 걸 지금 후회하시나요? 별로 후회는 하지 않고 게임 회사에서 경험할 거는 충분히 경험을 한 것 같다 이제 다른 쪽으로도 가보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고 그 전에 이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900kg 스튜디오를 성공을 시켜야겠다는 마음이 좀 더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더 성장을 하려면 퇴사를 하는 게 맞지 않았었나 게임 레벨이 더 성장하고 있는 거지 아 같이 성장을 하는 거지 동방성장하는 거지 게임 캐릭터도 성장을 하고 나도 성장을 하고 이 영상이 누구한테 도움이 되려나?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뭐 만약에 반응도 좋고 더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은 다음 콘텐츠를 또 제작하는 걸로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후속 콘텐츠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존에 해오던 그런 인터뷰 콘텐츠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경험들 같은 거를 공유하는 콘텐츠들을 제작할 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안녕 안녕 아 나 게임 해야 돼 이거 다시 일은 언제 하시나요? 이거 하고 해야지 거의 다 했어 워크 앤 게임 블렌딩 워크 앤 라이프라고 라이프가 아니라 게임 블렌딩 아니 근데 게임 속에서 뭔가 산책하고 있어 어? 산책이라니 산책, 지금 산책 느낌인데 지금 숲속을 엄청 걷고 있다 어? 얘 뭐하냐? 얘 왜 남 죽인 시체 먹고 있어? 야 너무 같은 애잖아 아니 사주 경계를 했어야지 누가 걸어오는 소리 못 들었나 이거?